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열차역과 터미널은 귀경객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강릉과 동해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열차는 거의 모든 시간대가 매진되며 귀경객들이 티켓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해안 주요 관광지와 해변 등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나와 막바지 연휴를 즐겼습니다. 한편 닷새간의 긴 연휴에 차량 귀경객들이 분산되면서 오늘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에서만 정체를 빚었습니다.